강릉산 태상종도사님은 증산 상제님의 천지대업을 인사로 집행하신 증산도의 뿌리이시다. 192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부친의 영향으로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면서 자라셨다. 12세 때 수련 3일 만에 호련이 대광명이 열리는 큰 체험을 하시고 24세 되시던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증산 상제님의 무국 태도를 천하에 선포하셨다. 25세 되시던 해 동서 고금의 모든 진리 결론을 그림 한 장에 담아주셨으니 바로 우주 일년 도표이다. 그리고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다가오는 가을 대개벽기 유일하게 사는 법방인 의통을 전수해 주시어 인류에게 후천으로 넘어가는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셨다.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대우주를 한 집안의 평화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일평생을 헌신하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상제님 도업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성수 91세를 일기로 신시계천 5909년 서기 2012년 음력 2월 3일 등천하셨다. 우리 어린이 성도들 아주 참 정성어린 그 넘쳐 흐르는 생기 앞으로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이 단체를 증산도를 걸머지고 나가는 뒤에 커다란 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지거든. 한디 종도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증산도가 이 세상에 왜 꼭 수련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커다란 틀 이런 것을 내가 얘기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천지라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수용, 성장시키는 그런 커다란 틀이다 이 말이야. 한디 그 모든 만유 중에 가장 영특한 게 사람이야. 모든 만유라 하는 것은 만물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야. 미물, 곤충, 날러다니는 새, 기어다니는 짐승, 초목사부터 모든 가지라 하는 것은 사람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활을 하는 뒤에 키워서 잡아먹기도 하고 약용으로도 쓰고 또 털 달린 가죽 같은 것은 추울 때 생활하는 뒤 의복으로도 쓰기도 하고 뭐 별스럽게 다 사람이 생활하는 뒤에 필요로 위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든 물건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생활하는 뒤에 필요불가결한 그래서 사람이 주체가 되어
만유의 주체가 사람이야. 그리고 또한 천지라 하는 것은 말도 없어. 응.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서 사람이 천지에서 모든 만물을 농사를 지면은 사람이 주체가 돼가지고서 천지의 역사를 사람이 대신한다 이 말이야. 천지라 하는 것은 봄에는 물겨내고 여름철엔 기르고 가을에는 그 꽃핀 것을 매듭지어서 열매를 맺어. 열매 맺어.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제 폐장을 해서 말이야. 그 새 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잠을 잔단 말이야. 이 대우주 전체권에서는 1년의 추나추동 사시에 초목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이 대우주는 사람 농사를 짓는 게 원 사람 농사.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천지에서 우주에서 사람 농사를 짓는데 사람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1년의 추나추동 사시도 있고 말이야. 곡식을 만들어야 사람이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역사라 하는 것이 말이야. 10년, 100년, 1000년 이렇게 무한하게 주의부시에서 자꾸 둥글어 간다 이 말이야. 거듭거듭 오랜 시간을 두고서 자꾸 둥글어 가는 것을 주의부시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자꾸 내가 살다가 아들을 낳아놓고서 이제 죽어버리면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또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 해서 그 혈통이 말이야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이렇게 해서 그걸 역사라고 그래요. 그렇게, 에? 그렇게 거듭거듭. 그렇게 해서 세월이 거듭해서 이제 그렇게 둥글어 가다가 보면은 1년에 봄이 지나고 또 여름이 오고 또 가을철을 맞이하고 또 눈 오고 축구한 또 겨울에 뭐 초목 같은 거 아무것도 없이 다 멸망당하고서 겨울 말이야. 겨울 보좌에서 아무것도 없잖아. 어? 이제 그런 그 폐장기를 거쳐가지고서 그 시간 법칙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루에 360도 1년 360일을 합산하면은 그게 129,600도야. 1년 초목농사를 짓는 것은 129,600도. 이 대우주 전체권이 한 바퀴 둥글어가는 것은 129,600년. 129,600년이라는 것을 한 주기로 해가지고서 사람 농사를 한 번 짓는 거야. 1년은 129,600도를 한도로 해가지고서 한 주기로 해가지고서 초목 농사를 한 번 짓는 게고 우주연이라 하는 것은 129,600년을 한 돌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사람 농사를 한 번 짓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람 농사를 한 번 짓는 그 과정에서 거기도 추나추동 사시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여름과 가을이 바꾸는 때에 1년으로 말하면은 여름과 가을이 바꾸는 때. 여름과 가을이 바꾸는 때는 작년에 살아보지 않았어. 그렇기도 살아보고. 가을에 가면은 1년에 농부들이 저렇게 농사를 짓고 말이여 한 것이 가을철에 가면 전부 성숙돼서 열매기 맺지 않아. 열매기. 다 잘 익은 말이여 그런 열매. 열매를 딴다 이 말이여. 그것과 같이 사람도 자기 조상에서 잘 좋은 일 많이 하고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그런 그 후손들, 그 혈통,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그저 부모님이 나를 낳아줘서 고맙게 이렇게 잘 크고 부모님들이 길러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참 행복스럽게 산다 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드지만은 크게 이렇게 말이요 생각을 하면은 자기 조상의 그 혈통 조상의 그 씨가 전해가지고서 내 몸뚱이가 생겨나 있는겨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밭에다가 말이요 콩을 심으면 말이지 거기서 그 콩이 이 생겨가지고서 가을철에 가면 말이야 봄에 싹 튀어가지고서 여름철에 커가지고 가을철에는 말이야 그 콩이 열거든 그런데 그 콩을 다시 걷어들여가지고 그 다음 해에 심으면 말이야 다음 해에 똑같은 콩이 콩 농사가 또 똑같은 제 모습 그대로 말이야 봄에 생겨나서 여름철이 커가지고 가을에는 또 콩이 생겨나 그렇게 콩 열매를 딴다 이 말이요. 녹두 심으면 녹두 열매가 생겨나고 외 심으면 외를 따게 되고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생겨나고 절대 바꿔지들 않잖아. 아니 외 심었는데 뭐 호박이 되지도 않고 뭐 수박 되지도 않고 그 바꿔지들 않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 조상의 그 씨가 전해져서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조상 할아버지의 그 씨가 내게 와서 있는겨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곁까지 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게 뭐냐? 이 하늘 땅 사이에서 내게 대해서 가장 존귀한 게 말이야. 이 세상에 아주 가장 높고 귀엽고 말이야. 가장 아주 참 가치관으로 해서 존귀한 것은 내 몸뚱이야. 내 몸뚱이. 다 각자의 말이야. 60억 인류 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사는 인구가 60억 인류 하면은 60억 인류가 다 각기 가장 존귀한 것이 내 몸뚱이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은 내 몸뚱이가 있음으로써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말이야. 모든 만유 말이야. 초목사부터 비금 주수 내 조상 나라 백성 모두 좋고 그런 모든 만유가 있을 수 있지 아니 내 몸뚱이가 없으면은 부모 형제 처자 국가 민족 사회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잖아 맞지? 내게 대해서는 내 몸뚱이가 아주 그중 존귀형이야 이렇게 바르게 알아야 되거든 그게 바르게 아는 거지 우리 어린이 성도들도 생각할 때 그게 옳지 60억 인류 보고 다 물어봐도 말이야 하늘 땅 사이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몸뚱이다 왜? 내 몸뚱이가 있음으로써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국가도 있고 민족도 있고 사회도 있고 모든 만유가 다 있기 때문에 내 몸뚱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맞지? 네. 그러면 이 소중한 내 몸뚱이를 낳아준 사람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 내 부모다 그러면 내게 대한 바로 그 뿌리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내 몸뚱이인데 이 소중한 내 몸뚱이를 낳아준 사람이 바로 내 부모다. 내 뿌리다. 여기 앉아있는 어린이 성도들도 이제 후지 성장해가지고서 결혼을 하면은 말이야 내 모습과 같은 그런 아들, 딸을 낳게 돼요. 그게 전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해서 역사도 조성되고 또 사람은
생활 방식이 그 해가지고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창조의 경쟁을 하는 게거든. 무엇 지금부터 현재부터 더 좋은 걸 만들고 또 그 아들 대 손자 대 가서는 또 더 좋은 걸 만들고 더 좋은 것을 연구하고 더 좋은 방법을 개발하고 그게 문명이야. 그게 문화. 아, 그렇게 해서 문화도 발전하고 응? 역사와 더불어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문명, 이런 좋은 문명이 발전을 해가지고서 이런 문명권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 있어. 그런데 지나간 세상 그 역사적인 종교라 하는 것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말이지 종교라는 것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 생겨난 종교여. 종교라는 게 지금은 이 시대에 적합한 그런 종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아직 나오들 안 했어. 지금 때는 바야흐로 여름과 가을이 바꾸는 말이지 응? 결실하는 때 1년으로 말하면 알킹이를 여무는 말이야.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 이 말이야. 지금은 금풍이 솟으라는 말이야. 가을바람이 불어서 만물이 다 결실을 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해서 알킹이 문화, 결실 문화, 성숙된 문화 이거 가지고서 단냄새가 물씬 나는 이런 문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화를 들고 나온 성자가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시대에 적합하고 앞세상 말년도 가고 이말년도 후사람들도 믿을 수 있는 이런 알키미 문화, 가을에 열매기 문화 말이야.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다. 그 열매기 문화가 우리 증산도요. 증산도. 우리 증산도는 열매기 알킹이 문화다.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짓는데 사람은 역사와 더불어 말이야 이만큼 발전이 있으니까 문화도 알킹이 문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인류 문화라 하는 것은 사람이 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이런 문명이라 되지 말이야. 그런 문화라 되지. 사람이 생활을 하는 데 부담이나 되고 말이야.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문화라 하는 것은 그건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수용을 할 수도 없고 그 문화가 수용을 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여기 있는 종도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생활문화. 사람이 생활을 하는 데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고서 말이요 도움이 되는 문화. 그러니까 이게 생활문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해놓고 그건 천년 전이건 천년 후건 우리가 현재를 사는 세상이건 간에 말이야 우리가 생활하는데 생활에 적합하고 우리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화라지 말이야. 도움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문화는 말이야 그 세상에 존립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믿어서도 안 되고 그걸 믿으면 해밖에 안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은 그 꽃핀 봄철에 핀 그게 꽃이여. 꽃 그 알찬 말이야 열매기 진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여.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여태 그런 것이 나오들 안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지구가 태양을 안고서 한 바퀴 돌아가는 데에서 추나 추동 사시가 생겨나는 그 과정에서 말이여
봄에 꽃 피고 말이야 여름철에는 커가지고 가을철에는 결실 알갱이를 맺어가지고서 말이야 하고서 겨울에는 폐장을 해가지고 다시 또 새 봄이 오고 그렇게 해서 연년세세 10년 오면 10번 20년 오면 20번 그렇게 해서 자꾸 둥글어가는 게 있거든. 천지이치라는 것은 변함없이 그걸 거듭해서 자꾸 둥글어가는 겨. 그런데 1년에 천지에서 그렇게 말이지 초목농사를 지으면은 1년은 그게 초목농사를 짓는 거거든. 지으면 그 추수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주체가 돼가지고서 사람이 걷어들여. 봄이 오면 사람이 씨 뿌리고 여름철에는 기르고 가을철에 천지에서 말이여 알킹이를 매듭지어주면 가을에는 걷어들이고 사람이 하지 않은 사람이 주인 주체가 돼가지고서 그것과 같이 이 대우주에서 말이여 이렇게 사람 농사를 지면은 그것도 사람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서 하나님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서 이 우주를 주자해서 말이여 이 세상을 전부가 다 지배해서 이렇게 말이여 참 하나님 이 동양문화로 말하면 옥황상제님이 내려오셔가지고서 그래서 통일문화 말이여 열매기 문화 이런 문화를 창출하게 되는 게요. 그건 아주 그렇게 그 틀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 천지가 둥글어가는 그 틀이. 그래서 가을에 이 매듭 문화 이것을 매듭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진짜 그게 참 하나님이야.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지나간 역사 과정이 어쨌냐 하면은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역사. 지나간 세상에 3천년, 4천년, 5천년, 6천년 우리나라에는 기록이 남아있는 역사가 9천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이 지구상에 사는 그 인류의 말이여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은 우리나라 땅에서 처음 나왔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속 알킹이 꼬갱이 처음 아주 이게 뿌리의 인간이여. 너희들은 이런 얘기를 아마 처음 들어볼 게다. 인류 문화의 동양 문화의 말이여 주역이라는 게 있어. 주역. 주역 얘기 들어봤어? 주역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조상 할아버지 말이여 태호복 글씨라고 하는 분이 말이여 주역을 처음 만들었어. 주역을. 주역은 이 세상 둥글어가는 이체 천지가 둥글어가는 이체 이 세상 둥글어가는 그 틀 그 바탕 그것을 거기다가 담아놓은 책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류 문화가 전부가 다 퍼져나갔어. 주역을 알고 보면은 모든 이치를 환하게 알아.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겨. 그게. 이 세상 둥글어가는 거 말이야. 또 그렇고 우리나라가 또 지구에 온 아주 알킹이 꼬갱이 말이야.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배추 있잖아. 배추. 배추를 이렇게 해서 한 컵을 떼고 또 한 컵을 떼고 또 한 컵을 떼고 그렇게 하면 속 꼬갱이 아주 그냥 쬐끄만 말이야. 그건 꼬갱이 있잖아. 아주 노란 말이고 알킹이고 싹 나는 거. 거기서 고개 또 이렇게 커가면서 말이야 거기서 또 한 이파리가 또 생기고 또 크면서 또 한 이파리 생기고 고알킹이고 핵 우리나라가 고고도고 같아 이 지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지구가 형성돼 있어? 한번 내가 이야기를 뒤들어봐.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를 중심해가지고 일본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싸고 있거든. 이 지구는 전부 우리나라 위에서 생겨있는겨.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말이야. 일본이 이렇게 싸고 있어. 저 우리나라 끝음지 부산에 영도라는 섬이 있어. 그 영도라는 섬에서 날 좋은 날 이렇게 보면은 저 일본의 구주가 이렇게 건너다 뵌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짝 이렇게 우리나라를 싸고 있어. 건축물로 말하면은 저 집 짓고서 말이야. 무슨 담장 같은 거 이렇게 치듯이 말이야. 그 치봉원이라고 말이야. 담장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주잖아. 이렇게. 예? 예. 그리고 저 아메리카 말이야. 어? 카나다 무슨 뭐 미국으로 해서 남미 저쪽까지 말이야. 어? 그걸 학술용으로 청룡이라고 그래요. 일본이 내 청룡이고 저 아메리카가 이 청룡이고 말이야. 우리나라를 이렇게 두 겹씩 쌓아줬단 말이야. 바짝 이렇게 꼬부러주지 않았어. 그리고 요 황해바다 건너 말이야. 중국 있잖아. 아주 중중첩첩이 중국 대륙이 말이야. 어? 저 싱가포르까지 해서 이렇게 예배코로 말이야. 한 겹 쌓아줬거든. 그리고 저 아프리카 말이야. 한 8억 살어 아프리카가. 그게 예배코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모두 이렇게 이 지구가 이렇게 쌓아줬어 다. 그리고 이 지구에 물 빠지는 그걸 파라 그려. 그 파는 중국 대륙하고 대만하고 그 세로 말이야. 이 지구에 물이 다 빠져.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서 상대해 주는 그 안산이 어디냐면 저 호주라고 큰 대륙 섬이 있어. 거기고. 그래서 인간 세상 인류 문화도 우리나라에서부터 처음 비롯했고, 응? 인류 문화도, 응? 문화라고 할 것 같으면 음식 문화, 입는 복식 문화, 말을 하는 언어 문화, 모든 게 다 말이야. 응? 그 생활을 하는 그런 모든 그 각색 그것을 다 문화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비롯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야 다 행복스럽게 행락을 누리고 사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 이 말이야. 이런 지식, 이 문화라는 게. 그리고 이 땅땡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를 중심해서 이 지구가 이렇게 생겨났고 말이야. 그래서 세계 속에서 말이야 여기서 처음 씨가 나와서 이렇게 이 세상이 말이야 문화도 벌어질 것이니까 매듭도 우리나라에서 지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옥황상제 청산상제님 참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오시게 되어 있어. 원시반분이라는 소리는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 알기 쉽게 얘기하면 가을철 되면 말이야 초목이 전부 그 진액을 뿌리로 내리거든. 그래야 새봄 되면은 다시 그 뿌리 진액을 가지고서 새싹이 나오게 되지 않아. 그래서 지금은 이 가을철이 돼서 원시로 만모는 때가 돼서 내가 강씨의 성을 가지고 나왔다. 세상의 성으로 풍가가 먼저 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최상의 칭호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일컫게 되었을 뿐이요. 그 다음에 강가가 났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시라. 그러므로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는 고로 강가가 이를 맡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상제님이 강씨의 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오시길 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길 했어. 그래서 새 문화, 어? 통일 문화, 결실 문화, 알갱이 문화, 성숙된 문화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알갱이 문화, 그 통일 문화 말이야. 응?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지은 거 말이야. 1년으로 말하면은 말이지 가을철 되면은 빈 쭉쟁이도 있고 반염을 든 것도 있고 말이야. 응? 어, 추수를 하는데 말이야. 아주 잘 염은 곡식 그것만 줄고 그 나머지는 다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추수를 하는 시절이야 지금은. 그래서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지나간 세상 역사는 여러 천년 내려오면서 동양도 그랬고 서양도 그렇고 땅 뺏기 전쟁 전쟁을 해서 다 죽였어. 전쟁을 해서 사람은 누구도 이 세상에 생겨나가지고서 행복스럽게 한 세상 살다 갈라고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 했는데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무슨 정치라는 것이 있고 말이야. 또 조그만 나라에서도 태어나고 큰 나라에서도 태어나고 전쟁하는 나라에서도 태어나고 말이야. 그 모두 환경이 각각 아니야.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서 말이야. 뭐 제 뜻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전쟁에 나가서 끌려서 죽었다. 예를 들면은 저 러시아 말이야. 그 스탈린 공산주의 할 때 말이야. 아이 그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서 말이야. 스탈린이 말이야. 그 공산 정책을 말이지 필 때 말이야. 끌려나가서 다 수청당했다. 뭐 여러 천만이여.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말이야. 또 중국의 진시황 때 말이야. 진시황이가 육국을 통일해가지고서 말이야. 호라고 하는 오랑캐한테 망한다 하는 그런 세상 소문이 떠돌고 있으니까 말이야. 나라를 뺏길까 봐서 말이야. 만리장성을 쌌어. 너희들은 아직 만리장성 가본 놈이 여기 별로 없을 게다마는 만리장성을 가보면은 큰 높은 산 그냥 칼날 같은 데가 말이야. 어떻게 발도 붙일 수도 없는데도 말이야. 그냥 그 성을 막 그렇게 쌌다 이 말이야. 아니 거기 끌려가서 그걸 쌓느라고 그 얼마나 굉장했겠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보들 못했어. 또 항우하고 말이야. 한패공이하고 말이야. 그 싸움하는 말이야. 그런 때에 또 태어나가지고서 제 생각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전쟁이 끌려나가서 말이야. 아니 그냥 다 그냥 칼 맞아서 죽고 말이야. 철퇴 맞아서 죽고. 역사가 그랬어. 그게 인간 세상 지나간 세상의 그걸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뚜겁을 쓰고 난 사람 쳐놓고 사는 원한을 맺지 않고 사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 지나간 세상은 그랬어. 그래서 그 신명들 다시 얘기하면 원한 맺힌 그 신명들이 하늘 땅새에 가뜩이 찼단 말이야. 세상을 한번 살아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한번 제대로 먹고 싶은 밥도 한번 실컷 못 먹어보고 좋은 옷도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편안하게 잠 한 번도 제대로 못 자보고 말이야. 아들 딸 놔놓고 말이야. 한번 안아도 못 보고 말이야. 아니 그러고서는 그냥 전쟁이 끌려나가서 다 죽었다. 그래서 그 신명들이 하늘 땅새에 가뜩이 차서 그 원통원 귀신 그런 신명들을 해원을 시키지 않고서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상제님이 그 신명들을 전부가 다 소집을 해가지고서 원신과 역신, 지방신과 문명신 말이여 전부가 다 끌어모아가지고서 말이여
신명세기를 조직해가지고서 그 속에서 압수상 둥그러갈 그 프로그램 그 시간표 이정표를 거기서 짜섰어. 그게 천지공사여. 거기서 그렇게 시간표 이정표를 짠 그것이 그게 뭐냐 하면은 저렇게 사진기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저는 사진기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인간 세상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사진 원판에다가 복사를 하면은 말이야 사진이 그대로 나오잖아. 머리털만큼도 안 틀리거든. 인간 세상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건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나라와 나라끼리 어떻게 하고 말이야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건 이런 게 전부가 다 말이야 원판에서 사진 현상한 것과 같이 복사한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 둥그러가는 그 크고 적은 일은 다 상례님이 천지공사에서 신명공사에서 다 그렇게 틀을 짜놓은 게 그게. 그래서 거기서 이미 100년 전에 상례님이 천지공사에서 이렇게 틀을 짜놓았었다. 그래서 이름이야 가로되 그걸 천지공사다. 하늘 천자 따지자 하늘과 땅을 공사를 하셨다. 심판을 하셨다. 하늘 땅 둥그러가는 그것을 심판을 하셨다 하는 게 천지공사라는 뜻이 그 뜻이요. 하늘일체나 땅의 지위나 말이여 인사의 합리적인 최선 방법으로서 아주 지공무사한 방법으로서 이 세상 틀을 짜놨다 하는 말씀이요. 천리와 지위와 인사의 합리적인 최선 방법으로서 이 세상 틀을 짜놓았다. 그래서 상례님이 천지공사를 다 보아놓으시고서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서 물샐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노에 도로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린다. 그래서 이 세상 둥그러가는 것은 우리 상례님이 전부 천지공사에서 그렇게 틀을 짜놓은 그대로만 둥그러가. 그러면 상례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둥그러가도록 이렇게 이 세상을 매련 틀을 짜놓았건만 이 지구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야. 상례님 천지공사 내용이념이라 하는 것은 신명들도 몰라. 이런 진리를 교육시키는 일은 오직 이 증산도밖에 없어. 하늘이 둥그러가는 이체, 땅이 둥그러가는 이체, 신명세계에서 공사에서 결정한 이체, 이런 것을 아는 데가 이 지구상에서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상례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삼생인연이 있어야 된다. 전생과 현생과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 인연이 있어야 된다. 나를 믿게 되는 것은 조상의 음덕으로서 믿게 된다. 이번에는 조상에서도 자손 하나라도 살아야 조상 신명들도 살아. 조상 신명들이 자손 하나라도 못 살 것 같으면 숨구멍이 호흡구멍이 막혀서 죽어버려. 신명들도 다 연기와 같이 없어지고서 말아. 내가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알아듣기 쉽게. 500년 1000년 된 고목나무가 말이야 다 썩어 주저앉아서 말이야 응? 썩어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그걸로 끝이지. 그 변주고에서 말이야 순행이가 하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고목나무 그 뿌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순행이 하나 나오는 걸 이렇게 잡아떼면은 말이야 그 고목나무는 영 죽거든. 근데 그걸 잘 키울 것 같으면은 바로 그 고목나무의 후손이여 그게. 그러면 그 고목나무는 이미 둥치는 다 썩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고목나무에서 나온 그 후손 그림이 커가지고서
그 고목나무에 대타다 이 말이야.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말이야. 우리 조상의 대타야. 우리 조상의 대타. 5천년, 6천년 전 조상. 조상 혈통이 여기 앉아있단 말이야. 그 소리 알아들어지지? 응? 알만하지? 그래서 상현님 말씀이 그 도전 같은 것을 보면은 각성의 선영신들이 60년씩 공을 들였어도 내 자손 하나만 좀 이번 개벽할 때 살려주십시오 하고 60년씩 공을 들였어도 자기 자손 하나 살 자손 그런 그 티오 그런 길 하나를 묻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부를 드리나니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파단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선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60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60년씩 천상에서 말이여 내 자손 하나만 좀 하나라도 좀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 많은 조상님들이 말이여 천상에서 그렇게 두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말이여 자기 자손 하나라도 살리려고 자손을 살림으로써 그 신명들도 같이 살아. 자손이 이번 개벽할 때 하나도 못 살아남으면 그 신명들도 다 같이 따라서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자손도 살리고 그 신명들도 신명세계에서 행복을 구가해가면서 잘 산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어느 시대와 어느 사회를 막론해놓고서 인간이라면은 가정에 효도하고 가정의 효도라는 건 무슨 자식이 부모에게만 잘하는 게 그게 효도가 아니라 가정에서 자식의 의지에서는 자식 노릇을 하고 부모를 잘 받들어드리고 또 형제와 처자와 말이여 가장 노릇을 중심체가 돼가지고서 반투석의 그 가정을 잘 이끄는 그게 가정의 효도하는 게요. 국가에 충성하고 말이야. 국가에. 국민으로서는 국가에 충성을 해야 그 나라 젊어서는 나라의 간성도 되고 군대도 가서 말이야. 그 나라를 잘 지켜야 국민 노릇을 잘해야 생산을 해서 세금도 잘 내야 사회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그게 국가에 충성하는 게야. 사회 속에서는 또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지 말이야. 내 이익을 나 혼자만 잘 살기 위해서 말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이야 남 뒤뚱치고 못 살게 하고 협잡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난동 부리고 말이야 그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 그리고 지금은 개벽을 하는 때여 여름과 가을이 바꾸는 때여 여름 말기에서 가을을 맞이하는 그래서 인종의 씨를 추리는 때여 천지에서 알킹이 사람 농사를 지어가지고 사람 추수를 하는 때여 그래서 상현님 말씀이 천지에서 말이여 심리에 한 사람 볼듯 말듯하게 다 죽이는 때에도 시종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시종자 그러면 내가 상현님의 그런 성스러운 진리 상례님 진리라 하는 것은 남 죽는 세상에 살고 나 사는 성스러운 진리 가지고 남도 살려주고 나 살고 넘산 그 뒤 세상에는 잘도 되지 않은 진리야. 그러니까 너희들 상례님을 잘 신앙해가지고서 죽는 세상에 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런 그 성스러운 진리를 가지고서 남도 살려주고 나 살고 넘산 그 뒤 세상에는 잘도 돼야 될 거고
너희들은 민족적 위치에서 나이는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이런 성스러운 진리를 만나가지고서 내 국가 내 민족 말이여 능력이 허락하는 한계 내에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여. 너희들은 지금 이 정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의. 민족적 위치에서 말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줘야 될 거고 인간이라는 대의 명분에 입각해가지고서 전 인류도 건져줘야 될 거고 너희들은 더군다나 말이여 참 하나님을 믿는 말이여 신앙인이다 말이여 신앙인으로서 말이여 응? 상제님을 대신해서 천지를 대신해가지고서 말이여 응? 상제님 진리의 말이지 합치되는 그런 신앙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저 그런 것을 알고 너희들은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가지고서 공부도 잘하고 이상